남들이 잘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하드웨어를 잘 충족시킴으로써 지역도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좋아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곳에 더 많이 올 수 있게. 강원도 지역이 그동안은 자연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의 민속이라든지 예술이라든가 또 생활문화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문화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